베딩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성공이나 참담한 실패도 10%만 사실이다.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예. 아무리 찬란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을 잘못하면은 예. 다시 나락으로 빠지고, 아무리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면은 다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그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큰 어둠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바로 반응하면은 예, 이 어둠도 거쳐지고 다시금 예, 번영으로 나갈 수,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큰 어둠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오늘 묘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입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그죠? 네.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짤 때마다 다 들통나서 이 모두 다 엘리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사로잡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아람 사람들도 알아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거짓말하네? 아니요. 예. 그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로 수도는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벤하닷 3세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등장하는 왕은 벤하닷 2세입니다. 예, 벤허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죠? 원래 저 제목이 벤허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허유다라는 뜻입니다. 허씨 가문의 아들 유다. 예.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어찌되었건 아람 군대의 포위가 얼마나 철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그만 바닥나 버렸습니다. 굶주림은 극심했습니다. 그것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되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리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줘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 예.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80세겔이면 320일간 품삯, 1년 품삯 연봉일 수 있습니다. 일당 5만 원으로 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1,500만 원 정도나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하였지만 옛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하여서 히브리어는 히르이오닝이라고 하는데 여물지 않은 콩과 같이 영양가가 거의 없는 곡물 음식 그것을 이릅니다.
4분의 1 가분 2분의 1리터 정도 한 두어 줌 되죠. 그죠? 적은 양입니다. 그 적은 양 값이 5세겔 21치 품삯이나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성의를 지날 때 백성들이 아우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런 상황에 왕인들 무슨 수로 돕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하겠느냐? 예. 도무지 방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돈 찍는 기계냐 그러셨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약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극심한 기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몰록에게,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이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늘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로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자기의 번영을 극대화하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네. 어떻든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시카고대 핵물리학자들이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라는 잡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는데 그 책 표지에는 항상 지구 운명의 시기라는 것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12시를 지구의 종말로 설정하고 그 시각을 알려주는데 가장 위험한 때는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그 발사를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시각이 11시 58분이었습니다. 2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9.11 미국 테러 때에는 11시 56분. 현재 시간은 몇 시일까요? 11시 57분입니다. 이제 3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3분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반응을 하면은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종말 시계도 성경상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 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 심판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게 어둠이 덮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 봐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 네.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 첫 번째 징조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심장이 생명이 쇠약하게 되며 파종은 헛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대적자들이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게 된다는 얘기. 자꾸 불안해집니까? 예,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됩니다. 셋째 징조, 성읍에 연병이 돌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부됩니다. 최종 심판의 증거,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 11시 59분 59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예,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마침내 앗수르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 원인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지금 있죠, 예, 우리 집은 가난해서 풍족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풍족합니다. 풍족합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이 가난해도요, 집이 가난해도 자기가 가난한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의뢰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 멋있는 긴 패딩 다 입고 있죠, 그죠? 예. 저도 없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록 현재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세상의 운명은 정치, 경제, 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할 때 그 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뭐 위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헛된 기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는 나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겠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고베 대지진이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고베 대지진보다 집안에 있는 자녀 손가락 뺀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부모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곧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있죠. 이 말씀, 내 자녀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 하면은 광야 시대 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질까 경계하셔야 되고 그런 뜻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모자란 걸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몸에 지니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죠?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어둠이 덮칠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밤잠 못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절대로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저질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참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은 제2세대 역시 그 땅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살아남았지만 죄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급기야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제 하나님 심판의 최후의 징조까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최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을 갖지 못했고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구약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향해 보라는 어떠한 요청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뭐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모습 한 번만 보면은 믿겠어요. 전문용어로 그런 오두방정은 절대로 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요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녀나 신부는 모두 다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들,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빚졌습니까? 빚진 적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큰소리 빵빵 치죠. 먹이고 학교만 보내주면은 돼요? 아까 얘기한 왜 패딩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는 열심히 벌어가고 그거 해주려고 못 해주는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참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신부는 신랑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짝사랑의 기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대한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내 삶의 어둠이 덮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이 공경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은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탄원해도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얘기하고, 예.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든 왕의 책임임에도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그 책임을 돌려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난 사건 때문이죠. 그죠?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몰아준 아람 군대들을 엘리사가 살려보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과연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적군의 침공을 막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 예. 그래서 다 되느냐? 예, 됩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왕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인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한 왕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의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재앙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나가서는 하나님께. 어둠이 덮쳤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사 상대방이 한 결정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내게 임해. 그것이 올바로 반응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사건으로 경험하는 제1보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알면은 이처럼 해결하기 쉬운 것도 없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엄격한 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기 잘못에 대한,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벌도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자초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정표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생명길이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가면은 지뢰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십계명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것을 살인이라 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남을 갖다가 불륜, 바람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이용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상 다반사로 그렇게 해놓고 지뢰가 뻥뻥뻥뻥 터지는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들키지 않았다고요? 이미 그는 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구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여기서 굳은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쿨레로스는 무서운 사나운 혹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항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예. 여호람 왕은 왕임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달란트를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땅에 묻은 것입니다. 예. 땅에 묻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더 깊은 어두움에 묻혀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내게 닥친 고난과 재앙은 내 죄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잘못에 의한 결과와 그 결과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내게 어둠이 닥쳤을 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예.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 위험에 처한 자녀들을 갖다가 돕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어둠에 거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길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 그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알량한 내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하리로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내 기쁨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참담한 실패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증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위로와 함께 마침내는 백배의 이익과 함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